오! 삼촌도 버디 했으니까 저도 버디야.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지금 198야드 정도 나옵니다. 약간 180m 정도의 파3인데요. 지금 앞바람이 약간 불고 있고, 그래서 근데 바람이 좀 산들바람이기 때문에 한 190m 정도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하고 7번을 들었는데, 7번. 네, 7번 아닙니다. FF247은 좀 멀리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늘 그냥 빡! 나는 때릴 테니까 알아서 가라. 그런 건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항상 내가 어떤 느낌으로 공을 쳐주면 그린이 좀 편하게 받아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핀이 왼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핀에다가 어깨를 맞추고, 오른쪽으로 날아가게끔 쳐보겠습니다. 흉골 스윙. 조금 짧았는데요. 그린 딱 초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핀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7번 아이언 또는 8번 아이언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걸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겠네요. 180m여서 제가 6번 아이언 잡았고요. 삼촌이 알려주신 대로 저는 가운데 안 보고 핀 쪽으로 플라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투어프로가 돼서 플레이를 할 때 핀을 봐버리면 딱 팀은 걱정할 것도 없잖아. 네. 그냥 핀으로 쏘겠다. 다만 핀으로 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좌우의 장애물이 어떻게 있고 실수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도 굉장히 잘 쳤는데 이게 지금 플라잉이 안 되니까 왼쪽으로 감기는 거거든. 네. 지금 벙커 쪽으로 내려갔든가 아니면 러프쯤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똑바로 치는 그 손목각을 좀 만들어줘야 돼. 네. 지금 서민수 일병은 지금 벙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삼촌이들 하는 얘기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두 가지를 할 줄 안다면 중간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웃으로 빼는 거지? 네. 근데 너무 열면 앞에 떨어져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네네. 다음에 또 알려주신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것도. 벙커 턱이 높기 때문에 높이가 좀 많이 열었는데요. 충분히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오, 잘 나갔어요. 아무래도 스피드 컨트롤이 안 돼서 한 3m 정도 지나가고 왔습니다. 와, 저는 잘 맞네요. 20m 좀 덜 맞기도 했어요. 근데 그린에는 좀 덜 왔으면 8번으로 플레이할 때 걸음을 재면 이거 재야 되나? 하나 27, 28, 그러니까 28이잖아요. 아, 그럼 70cm를 쳐야 되는데 경사가 제가 아까 뿅점을 볼 때 약간 그 민수공이 있는 쪽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핀보다 약간 오른쪽을 보고 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르막이 약간 있지만 그냥 똑같이 70cm를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 붙어주길 바랍니다. 너무 좀 부담스러웠나요? 사실 70cm는 뺐다고 생각을 했는데 칠 때 멈칫거렸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퍼트는 거의 직선이에요. 근데 제가 그 스노우 마운틴에서 서민스 프로하고 플레이를 할 때 이런 걸 거의 다 놓쳤거든요. 근데 제 스트로크의 문제를 발견했었는데 연습장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든 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홀아웃 하겠습니다. 파퍼. 오! 지금 왼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제 스트로크에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네요. 밖으로 빼서 안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야 지금 스트레이 볼이 나와서 이건 당분간 이제 교정 방법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트로크. 와. 다 짧네, 진짜. 다시. 마무리. 나이스, 보기. 그린이 워낙. 전체적으로 벙커샷도 괜찮았고. 네. 스트로크도 편해 보여.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단 지금 숏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숏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퍼팅으로. 네. 퍼팅으로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 네. 그런 과정을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실 거야. 네. 자, 다음은.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제 5번홀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 프로가 지금 2 오버를 치고 있고 저는 이제 2분 파를 치고 있는데 볼의 퀄리티를 따진다면 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또 제 스타일의 그 플레이 방식이 있으니까 396, 한 400야드쯤 되는데요. 이 첫날에 굉장히 강한 맞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오늘은 바람이 좀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벙커군 그쪽으로 보내놓고 아마 세컨샷이 130에서 140 정도 남는 그런 편한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흉골 스윙은 거의 똑바로 간다는 믿음이 있죠. 네, 페어웨이 왼쪽 편 아주 잘 날아갔습니다. 흉골 스윙 사기 스윙이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삼촌 스윙 보고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막 질려해. 근데 사실은 내 속마음은 나도 굉장히 멀리 치고 싶거든? 네. 근데 그럼 스코어가 안 좋아. 기분은 막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는데 네. 스코어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골프의 멋은 스코어라고 생각해. 네. 지금 396야드인데 진짜 어제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짧으면 이게 핸디캡이 좀 있다 해가지고 봤는데 페어웨이도 좁고 벙커도 많아서 아이언 네가 거리 다 치면 벙커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아이언으로 그냥 쳐가지고 페어웨이로 안착으로 와 완벽한 플라잉에 완벽한 야 나 드라이버 친 거랑 거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굿샷 지금 396야드여서 바로 그냥 아이언 잡았거든요. 어제 삼촌이 뭐하러 드라이버 세게 치냐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팀그라운드 올라오는데 전략이 없이 그냥 드라이버 들고 올라오더라고. 네.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돼. 이 파이오트 코스의 설계자가 누군 줄 아냐? 누구예요? 피트 다이라고 피트 다이라고 해서 보통 그 양반이 설계한 코스는 다이 코스라고 그래 다이 아. 그냥 거의 죽음의 코스라고 하거든? 무슨 클럽이죠? 지금 8번 아이언이요 8번 아이언 근데 라스베가스는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높으니까 더 나가더라고요 아이언이 원래 3번 잡는 건데 8번으로 오케이. 볼이 일단 출발했을 때 확 도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면서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잉을 쳐야 돼 약간 오른쪽 조금 바람에 밀리는데 오 바운스는 좋았어 바운스 맞고 지금 그린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 러프 쪽에 떨어져서 그게 스핀이 죽으면서 굴러나갔는지나 보자 네 135m는 AS나 A를 쳐야 되거든 근데 지금 뒷바람이라서 이게 거리를 세게 들어가면 튀어나갈 것 같아 지금 핀이 지금 뒤쪽으로 보이거든 AS로 좀 세게 들어가 볼게 그린이 잘 올라갔죠? 그린 약간 오른편이지만 핀이 뒤쪽 왼쪽에 꽂혀있기 때문에 한 7, 8m 퍼팅이 남았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지금 와보니까 야 길었어? 킥이 돼서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건데 평소 같았으면 라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샷인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도 너 이렇게 타이트한 데서 칠 때 뒷땅이었어 네 더 빼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편하게 연습했을 때처럼 똑같이 무조건 정타는 들어가니까 그렇지 너무 세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입스라는 거를 극복하고 있는 단계거든 타점 이제 괜찮은데 거리만 이제 할 그러니까 네. 근데 예전에 타점 걱정을 했었잖아 그치? 지금 같으면 저기 있을걸요 오케이 좋았어 네 지금 저는 와 언덕을 한번 넘어와야 돼요 근데 뭐 민수 공이 만약에 걸린다면 마크를 하라고 할 텐데 저희 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는 가급적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브레이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가다가 골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데 저는 그냥 직선 퍼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죠? 너무 잘 쳤는데 나는 지금 공 네 안쪽으로 들려고 그랬거든. 와, 사실 난 지금 요 정도 라인 봤거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왼쪽 당겨졌는데 뭐 이런 걸 갖다가 굿 미스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세이브로 마무리를 했고요. 보통 습관이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퍼팅을 할 때 밖에서 안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봐. 인에서 아웃이요? 약간만.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스트로크가 정상적으로 잡힐 거야. 나이스 파. 파세이브 했네. 잘했어. 파 오랜만이다. 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제 6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티박스를 좀 앞으로 좀 빼놨네요. 그래서 499야드 파5. 이건 정말 기회홀입니다. 기회홀. 그런데 약간 앞바람이 있어서 민수 같은 경우는 아마 300 이상을 때리고 투혼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기회가 올 땐 가야죠. 근데 저는 일단 제일 먼 쪽에 벙커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면 굉장히 길게 늘어진 이 벙커에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벙커에서 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잔디 받고 치는 게 좋아서 이번에 조금 세게 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3개 있는 벙커가 그쪽으로 치겠습니다. 흉골 스윙. 윤수야 지겹지 않냐? 보는 대로 다 날아가는 게. 제가 아빠복인가 하라고 해야 돼. 아빠복. 지금 페어의 한가운데로 잘 날아갔습니다. 저 삼촌 보이는 벙커보다 약간 왼쪽 보고 칠 건데요. 아무. 그렇지. 우리 IP가 달라. 네. 근데 그 플라잉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파5면 이제 세게 갈 거잖아. 네. 근데 네가 똑같이 페이스 모양을 만들면 우측으로 확 터지는 거야. 네. 약간 막을 준비해야 돼. 네. 그런 이제 느낌을 여기서 찾아갈 거야. 이런 거야. 지금도 우측으로 터지잖아. 잘 괜찮을 것 같아. 벙커 앞인가? 벙커인가? 벙커 들어갔다. 아, 좀 어렵겠는데? 근데 이번에 잘 쳤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과소평가하고 있어. 아, 네. 삼촌이 세게 쳐라 하니까 진짜 세게 쳐버리잖아? 네. 그럼 그럴수록 부드럽게 쳐야 돼. 아, 네네네. 근데 지금 죽자고 치니까 몸하고 손하고 계속 벌어지거든? 세게 치지 마. 네. 부드럽게 칠 때가 굉장히 멀리 가. 임팩이 워낙 세니까 몸을 빨리 돌린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네. 항상 네 몸과 손이 일치되게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아, 자, 지금 민수가 벙커에 들어와서 튀면서 턱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저기 오른쪽 한 70, 60미터 정도 남기면 될 것 오른쪽 페어웨이? 네. 지금까지 삼촌하고 라운드 한 거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었다. 굳이 4번 안 쳤다가 여기 맞고 나가려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안 좋은 라이에서 파5인데 충분히 그래야 되지? 네.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부드럽게 치세요. 굿. 굉장히 소프트하죠. 그래서 이제 쓰리홈 작전을 가는 거예요. 일단 티샷은 살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티샷을 안전하게 살리지 못했으니까 이게 뭐 티샷 산 거 아니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컨샷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저희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211야드 정도 남았거든요. 211야드 한 280야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211야드면 190m입니다. 앞바람이 조금 있고 좀 짧게 되면 벙커 쪽에 들어갈 것 같아서 5번 아이언을 좀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5번 아이언 부드럽게 치면 약간 상승을 할 거거든요.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그리고 핀보다 약간 오른쪽. 흉골 스윙. 자, 제가 원했던 곳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린에만 떨어져야죠. 오, 좀 짧았는데 벙커에 안 들어가고 벙커와 벙커 사이에 잘 갔습니다. 진짜 이건 럭키샷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115m가 제일 어렵거든요. 못 쳐야 될지. 피칭 치면 105에서 110 나가는데
웨지는 세게 칠수록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스피드가 많아지죠. 네. 근데 피칭 갔다가 컨트롤 치면 더 넘어갈 것 같고. 아니 피칭으로 높게 쳐봐. 높게요? 응. 부드럽게. 그럼 피칭 갔다 한번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 그렇지. 어, 붙을 것 같은데요? 오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원. 아슬아슬했다. 네. 어, 잘 쳤어. 저는 지금 그린 오른편을 공략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짧았습니다. 짧아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곳에 올랐는데, 야, 이거는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못 붙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회전하는 패턴으로 샷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떨어지면 왼쪽으로 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다. 아, 완전 이거 샤딩을 가게였는데 너무 아까운데. 아, 정말. 아유, 홀님. 제가 조금 세게 쳤군요. 그래서 밀어내셨군요. 다음부터는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자, 홀아웃 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빼서 살짝.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요. 제 스트로크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나이스 버디. 자, 우리 민수가 많이 컸어요. 사실은 티샷 잘못되면 보통 젊은 친구들은 그걸 만회하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치다가 또 안 좋은 상황에 많이 봉착을 하거든요. 근데 레이업을 해서 잘 지켰습니다. 승부는 퍼팅으로 하는 겁니다. 민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인아웃 퍼팅 해야 돼. 네. 부드럽게. 삼촌도 버디 했으니까 저도 버디 해야겠죠. 내리막이 있으니까 소프트하게. 인아웃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네. 서민수 프로 네 번째 샷 버디 퍼팅. 오, 좋은데? 좋은데? 나니? 나이스 파. 자, 뭐 점점 민수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홀로 가겠습니다.